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사는데요. 이제 그 헤어짐과 만남이란 그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친구 사이, 뭐 우정 사이, 뭐 이제 이걸 넘어서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얘기가 터무니없고 호무맹랑할 수 있는 점 조금 양해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절반은 여자, 절반은 남자입니다. 물론 편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듣는 소리, 이 소리가 우리한테는 좀 많이 중요한데요. 이 소리가 이별을 얘기하는 노래가 약한30% 정도 되고요.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약한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20%는 기타, 뭐 정치, 과학, 인문,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이혼이라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순간적으로나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뭐 남일 같지 않은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지 문서상의 이혼만이 다 이혼은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성인 것 같습니다. 상대성. 그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성을 얘기하냐면, 처음 만나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일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어떤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살게 되면은 양보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양보해서는 안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양보 못하고 이해 못할 부분은 없겠죠. 이제 그게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여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해외를 한 32개국 정도 해외 일을 하러 프리랜서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다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은 기러기 아빠라 그러죠. 기러기 아빠. 어? 기러기 아빠인데,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경제력도 갖추고 가정도 꾸려나가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엔지니어나 나름 프리랜서, 또 내지는 어떤 외교관, 뭐그 정도 높은 지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해외 현장에 일을 하러, 어떤 돈을 목적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죠, 결과는. 근데 갔다가 이제 저하고 일하던 동료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해외 갔다 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몇년 만에 돌아와 보니 집에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와이프는 다른 남자 만나 달아나 버리고, 새끼들은 겨우 밥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정도까지 있는 사람도 봤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혼 그 자체가 그렇게 예전 저희 때처럼 뭐 그렇게 왕왕하게 막 크게 큰 이슈가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서로 진짜 맞지 않는다면 갈라서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꼭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정년기라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 때는 뭐 25이면 결혼을 다 했습니다. 거의. 거의 안한 사람은 호래비, 뭐 노천, 25살 이상 넘어가면 노천 수위를 듣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집니다. 뭐 30살 넘어서 뭐 40살 다 돼서 뭐 이래 만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결점과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경제력인데요. 예전 저희 때는 경제력이라 한그 자체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더더욱 그랬고요. 먹고만 살면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서로 꿋꿋하게 그냥 버티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이혼이라 하는 자체를
눈 감아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지금 저희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이제 첫째가 경제력인데요. 이 경제력이라 하는 것이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서로 좋게 살면 좋지만은 결혼 적령기라 하는 것은 서로 노력해서 같이 일굴 수 있는 시점을 저는 그렇게 결혼 적령기로 봅니다. 모든 걸다 갖춰놓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 상상하기 힘든 얘기였었습니다. 저희 때는 전혀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래서 뭐 부잣집 맏며느리, 부잣집 맏며느리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했고 지금 뭐 백마탄 왕자, 뭐 신데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남자는 여자를 향해 있고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요즘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 적령기 때는 남자와 여자가 혼숙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게 평생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만큼 자제력 역시 많이 필요로 한데 자제력은 없으면서 아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아서는 안될 부분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이혼하는 대상에서 어떤 그 사람과의 성격적인 조화가 안 맞아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오케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쟁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이렇게 이혼한다. 그거는 한50%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해서는 안될 대상과 이혼을 해도 다시 이혼을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남녀와의 관계입니다. 남녀와의 관계. 성 미래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갈구하는 남자가 있고 육체적인 관계를 갈구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들 보면 뭐 이제 뭐 황혼 뭐 이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어떤 남자를 찾아서 헤매는 여자 또 여자를 찾아서 헤매는 남자는 이혼을 해도, 새 출발을 해도 다시 원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단순한 시각적인 또 어떤 육체적인 이런 걸 쫓아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진짜 살아가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혼을 뭐밥 먹듯이 하는 사람, 만나고 헤어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래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단연 뭐 결혼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사귀는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자는 여자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가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완벽하기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나뉩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금수저는 뭐, 상위 뭐, 한 1%나 될까요? 이제 그 중간에 은수저 한 상위 한20% 정도? 그 나머지는 실패와 반복을 거듭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내 자신을 곧추 세우고 서로 어려운 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조금 서로 많은 대화를 해가면서 힘든 건 서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마저도 어떤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참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경제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그 육체적인 것인데 경제력이 갖춰져도 빈곤해도 그 육체적으로 쫓는 사람들은 참 많이 힘이 들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수탁처럼 이쁘게 생겼고 또, 겉보기에는 그냥 암탉처럼 이쁘게 생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죠. 또, 세상에서 여자, 술, 도박, 이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한눈이죠. 그세 가지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는 하자가 없지 않나. 지금 현재 시대에도,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입니다만, 현대 시대에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생각하는 개념들이 너무 달라서 만족하는 그 레벨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도 부부싸움하고 막 이럴 때는 별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만은 뒤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최고로 듣기 싫은 게, 듣기 싫은 것이 와이프의 잔소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면 다른 사람과의 잔소리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와이프의 잔소리, 신랑의 잔소리는 진짜 지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기가 힘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임에도 그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홀로 서기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서 슬기롭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좀 많이 힘든 세대가 되지 않겠나. 우리 이후의 세대는 또 더더욱 힘들지 않겠나. 우리 자식들도 힘들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은 더더욱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그 자체는. 그렇지만, 이, 내가 생각해보면, 가능하면, 결혼 적령기가 조금 앞당겨지면 그런 게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많이 배워서 참 힘듭니다.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배워서. 우리 때는 잘 나오면은 진짜 어쩌다가 대학 한둘, 뭐, 그 나머지 좀잘 다녔다 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학교 안 나온 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오히려 대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저희 때 한참 공부 많이 하고 할때 고등학교 정도 실력도 안 되는 대학 수준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오로지 공부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는 것은 이공계열 몇 군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간판사처럼 무식하게 책만 가지고 논하고 법만 가지고 논하는 거와 세상 살아나가는 이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애인과 다툼이 있고 또 어떤 타인과의 다툼이 있어서 한발 물러서서 한 번쯤 생각할 시간을 딱 3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슬기롭게 극복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주변 환경이 항상 전쟁터이고 60년이 넘어도 이 전쟁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진짜 전쟁이 아니고 인간 세상 살아가는 테두리 안에서의 생활은 진짜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뭔가 뚜렷하게 제대로인가 제대로 된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현재도 노력하지만 국가 자체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참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서 어불성설이 돼 버렸는데요. 어쨌든 이혼 대상을 생각한다면은 내 주위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한번더 배려할 줄 아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조금 가지고 생각해서 차분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